임신년 신해월 무술일 무술시에 태는 33세 남자 사주예요. 무술일주 할 일이 뭘까?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땜사주, 땜사주. 땜사주 또. 병신대운이 가장 안 좋다. 땜사주 또. 신금캐서 임수를 씻는 사주. 임금께서 임수를 씻는 사주 또. 양기격. 응? 양기격. 뭐라? 수화. 수학? 예. 불 끄는 사주. 불끈을 사줘? 불이 없는데? 오술화. 무슨 수토 양기. 상관은 불이 없는데. 아, 그렇구나. 땜사주가 될까? 신금이 아니고 얘가 임수 같으면 땜사주 돼요. 근데 여기는 신금이 지금 일단 신금으로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적국에서는 세종의 임수가 나갔으니까 편재격 그러죠. 그래 안 그래? 편재격이 되면 이 편재격도 되지만은 이 사주는 조금 상관도 되는 거예요. 무토가 쓸수 있는 글자가 신금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상관, 머리가 좋겠죠. 신이 현침살이죠. 현침살이잖아요. 조금 상관 사주라니까. 근데 이게 옷을 아까 불끈 사주는 될 수가 없지. 불이 얘가 임수가 있고 다 불이 같으면 되겠지만, 이 자체가 뭐예요? 이 자체가 토잖아요. 옷을 사생토로 가버렸잖아. 이 자체는 임수가 신이 있을 임수 장생이잖아요. 신금 있어도 금생수 신금이 임수가 신금을 씻기도 하지만 신금은 임생수도 돼요. 그래서 약해. 약할 뿐이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전체는 뭐가요? 토수만 있는 거야 사실은. 사주가. 근데 토수만 있으니까 양기격이라고 토생금 금생수니까 양기 상생격도 되지만은 사실은 토하고 수만 있어. 토하고 수만 있는데 신이라는 것은 중간 역할을 해주잖아. 격국에서 통관용 신이라는 게 있어. 그렇죠? 이를테면 이게 통관용 신이 가지고 맞아 이런 경우에나 얘가 신금 대신에 임수가 있었더라면은 땜사주가 맞아요. 소국수 물 바로 댐에서 물을 응? 가둬놓는데 개수가 있으면 또안 돼. 무기합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통관용신으로 봐. 토하고 수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 토생금 금생수로 가는 신금이 딱 있잖아요. 신금. 이 신금이 사주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돈은 수가 돼. 그러니까, 토생금 금생수가 조금 상관이니까 머리가 잘 돌아간단 말이야. 또, 일종의 금캐는 사주도 돼. 토생금. 성관도 되지만, 자존심이 세겠죠. 투기성도 있어요. 신금. 투기성도 있고, 자존심도 세고, 무술, 개강이죠? 똑똑하고, 물론, 조금 상관도 똑똑해. 그러고, 사람이 반듯하잖아. 쥐가 굉장히 세죠. 임수도 장생, 여기 양인, 무술, 개강, 신의 돛단을. 이 사주 자체가 굉장히 쥐가 바로 서 있으니까 사람이 반듯한 사람이다. 사람 굉장히 반듯하고, 쥐도 세고. 그래서 허생금 금생수 사는데, 만일에 신금 대신에 경금이 있었으면 훨씬 좋았겠죠. 경금은 임수를 생을 잘해줘. 무토에서는 경금을 켜면서, 처광태 켜면서, 토생금 금생수로 가면
좋았을 텐데, 싱크물 이렇게 약간 좀 나는 부족하지 않았나 느낌이 들어. 금생수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싱크물 이 사주 핵이야.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러니까 현심살이고, 나의 말과 행동, 이런 것이 아주 정확할 거야, 아마. 싱크물. 현심살이 정확. 자. 직장은? 그런데 이제 이 임수가 연간이 있죠? 연간의 편재야. 연간의 편재는 무슨 돈일까? 연간의 편재는 유산. 유산이다. 유산. 그리고 연간은 나 어렸을 때 꿈이야. 꿈이 뭐이다? 큰돈 한번 벌어보고 있다.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월급 쟁여갖고 큰돈 벌어? 못 벌잖아. 사업을 해서 큰돈 한번 벌어보고 있다는데 연간은 유산이란 말이야. 그런데 투생금 금생토를 했기 때문에 유산이라고 보기는 힘들어. 유산 경금 같은 거는 내가 완벽하게 번 돈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인데 신금이기 때문에 신금은 그 임수를 잘 생각 못하니까 나의 노력으로도 벌었지만은 유산도 또 돼요. 유산도 되고 나의 노력으로도 벌고 그래서 임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토생금에서 만들었잖아. 조상 유산도 되고. 자. 해오는 춥죠? 뭐가 필요해? 오미슬. 오미술보다 이 오술 자체가 이 사주에 중요한 조우 역할을 해주는 게 처적이 있죠. 말년복도 있죠. 자식댁도 있죠. 근데 척척산중 있죠. 척척산중?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생각지도 않은 돈 손실도 날수 있어. 근데 신금을 쓰기 때문에 신금이 뭘까? 신금이 사주핵인데. 응? 신금. 신금이 큰 산에서, 무술 암백산에서 신금 뭘 태고 있어요? 보석을 캐잖아, 신금. 그래서 자존심 세다 그랬잖아. 굉장히 강한. 그래서 자존심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토생금. 금이, 신금이 현침사니까 말이 날카롭고, 신금이 날카로운 비수도 되니까 말이 굉장히 싸늘할 거야. 네. 해오리 신금이다. 말. 토생금, 금생, 금면서. 자, 이 술을, 술 중에 신정모가 있어. 신금을 내놨죠. 조금 상관이라고. 조금 상관이 성격이 강한데, 내 일지에서 뭘 뺐어? 상관을 뺐죠. 상관을 뺐잖아. 이런 사람들은 되게 잘난 체도 해요. 잘난 체도고, 내 몸을 철기시켰죠. 경금 같으면 철기를 더잘 돼요. 근데 신금은 철기가 좀덜 돼. 내 몸을 뺐죠. 좀 몸이 좀 날씬하고. 그렇게 살이 찐 체격은 아니야. 살찐 체격도 아니고, 상관을 뺐죠. 똑똑하고, 잘났고, 머리 좋은데 좀 잘난 체도는 거 상관을 투출시켰기 때문에. 자. 그리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33살 아직 안 했겠다. 안 했는데 결혼한다면 옷을 하러 뭐가 처가 돼 결혼한다면 자녀도 되고 그런데 둘 중에서 무토를 내놨죠. 자식궁에 내놨잖아 내가. 그러니까 처를 자식처럼 챙겨. 자식처럼 챙기고 둘 중에서 무토를 내놨어. 무술은 누구예요? 남자죠. 내가 남자잖아. 근데 내 궁에서 무토를 내놨잖아요. 그럼 아들을 낳아. 이 무호가 아들이 되게 되면 나하고 같은 성을 떠서 이 성. 나하고 같은 성을 떠내 몸에서 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남자니까 아들이다 그 말이야. 같은 그다음에 오줄 뭐가 처가 되고 친구 같은 처. 아들도 성장하게 되면 친구 같아. 자, 운씨가 임수문은 장거리 여행을 좀 좋아한다 그래요. 자, 자는 정재죠. 네. 운씨가 자가 있으면 되게 수학을 잘합니다. 수학을 잘하고 정재문 원래는 정재문 어렸을 때 아버지 유고가 있어서 좀 힘든 집안에 태어났다고도 하고 정재는 쳐도 되죠.
차가 하도 양, 아무리 잘난 차를 만나도 만족스럽지 못한 거야, 무술 입장에서. 그런 현상도 있어요. 자, 현재 갑인대운 좋을까, 안 좋을까? 갑인대운. 항상 물은, 땜 사주든 뭐든 물은 많으면은요, 수로를 내줘야 돼. 붕괴가 안 돼, 재수지가. 그래서 인묘 자체는 수로야. 그래서 괜찮은 거야. 물론 못한테는 관이니까 일복이 많겠죠. 수로도 되고, 일복이 많고, 사업을 하게 되면 손님 많은 건데, 일단 얘네 합을 했죠, 여기서. 월지 격을 묶였으면, 환경이 답답해. 직장 가면 좀 답답하게 느껴. 나이가 또, 편제인데, 편제도 내 활동 무대라 그랬지, 아까. 무슨 무대? 편제? 큰 무대. 큰 무대, 큰 공간. 임신이 장생을 해버렸어. 국가기관 하면 큰 기업체에서 근무한다. 국가기관 아니면 큰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머리가 좋고, 자존심 강하고, 이게 신금이 또 코인도 되거든, 코인. 코인을 넣을 수 있어. 투기성 강하기 때문에. 코인, 투기성 강해. 말이 굉장히 세. 날카롭고, 좀 차고. 오수리 하니까 처덕 있고, 말년 뽀, 노자보, 다 있고. 친구 같은 처, 첫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안 그래, 이런 거 아니다. 근데 처가 아무리 좋은 처를 만나도 좀 불만족스럽다. 갑인대운 자체는 좋다. 그리고 남자들도 갑대운에 되게 승진을 합니다. 직장 생활 한다면 갑대운 와서 이 나이로 봐도 대리 이상은 되겠죠. 대리나 뭐 과장. 승진은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아요. 자,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네, 선생님.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선생님 말씀 거의 다 맞아요. 맞고, 저는 얘가 땜사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땜사주가 아니라 토금상관격이라고 했는데요. 아, 내가 머리도 좋아요. 신금 때문에, 신금이 통관용신이 됐기 때문에, 땜사주로 보기는 좀 그래. 아, 예. 네, 저는 토금 인물의 상관으로 가죠. 인수. 임수 있어서, 예. 그래서 머리도 좋고, 또 얘가 수학, 과학을 잘해요. 또 그것도 맞고, 그 수학? 다음에, 예, 수학이랑, 그쪽 이과 쪽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자존심도 세고, 그래서 얘가 지금, 얘는 이제 큰 대기업에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맞고, 또 나름대로 또 주식과 코인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은 작년에 했어요. 결혼했어요? 예, 작년에 작년 작년 가을에 했어도 했거든요. 뭐야? 31살 넘었으니까. 예? 작년에 결혼했고, 그리고 둘이 근데 부부생활 잠깐만,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했는데, 좋아요. 네. 술집에서 신금이 나갔는데 무토도 나가고 이럴 때는 아까 작년에 했으면 32살이네. 네. 그러면 물어보는 게 맞네. 그러면 두번 결혼해야 되잖아. 아니, 왜요, 선생님? 근데 뭐가 맞아? 신금 내놔서요? 왜 술 중에서 신금도 나고 무토나 배우자 공이 두번 발동이 걸렸다고 말이야. 그 만약에 32대나 하게 되면 두번 결혼 이제 32살 했잖아. 네. 뭐로 봐야 돼, 뭐. 아. 친구 같은 처 되죠? 네, 둘이 나이 차이는 2살인데요. 모으니까 되게는 쳐도 양현이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근데 자녀를 낳았어요? 아니요, 작년 가을에 했기 때문에 아직 애는 없어요. 아, 임신도 안 했어? 네. 아니, 애 물어보면 아들인지 확인해 보려고.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애기 나면. 네. 저기, 부인도 무인이에요. 같이 무무예요. 아, 무인 일주예요. 와이프가 무인일 줄 알고? 네. 아이고, 활동성 굉장히 강하네. 큰 산에 호랑이네. 예, 와이프도 직장 생활해요. 여기서도 뭐 양이니까 세잖아. 네,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이제 공기업 다니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제 잘 지내고 여기는 어디 다녀요? 여긴 신용 누구요?
여기 아들 아들. 사진이요? 여기는 GS 칼텍스 다녀요. GS 칼텍스 네. 경기 회사. 그러면 큰 회사 다니잖아. 네. 그리고 애는 똑똑하고 반듯하거든요. 그리고 자존심이 너무 세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자존심 건드리는 얘기를 하면 불끈해요. 원래는 온순한데 평상시는.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날씬해요. 날씬 오고 네. 자존심 건드리면 큰일 나잉. 자존심 건드리면요, 난리가 나요. 아니, 평상시는 온순한데, 또 그런 거 하면 그렇게 난리치대요. 그리고 뭐. 뭘 물어봐야 되나? 눈치도 좀 빨라요? 네, 센스도 있고요. 눈치도 빠르고, 네, 눈치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외국에 출장을 많이 나갔거든, 작년부터요. 예, 그래서 출장도 많이 나가고 승진도 제때 하고, 그래서 자기 관리는 잘해요. 뭘 다른 거? 자기 관리. 자기 관리? 네네. 자기 관리 잘하고요. 지금 여수에 있거든요. 여수 여수. 네, 여수 그 GS. 내 활동 모자가 임수 바다잖아. 아, 여수가. 그래서 저희네는 이제 집이 서울이니까 서울에 언제쯤 올라오나 했어요. 여수에 있는 게더 나은가요? 여수 있는 게 나은. 여기 사주 자체가 여수 있는 게 낫지, 뭘까? 물이 돈이잖아요. 그리고 임신이 내 직장인데 임수가 바다니까. 맞아. 왜냐면 얘가 서울에서만 자라가지고요. 지방 간 거거든요. 여수 살기 좋은 데가 여수니까 잘 갔네. 그래서,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서울 오는 그런 게 있어서요. 서울에 올라오는 게 저한테 더 좋은지, 아니면 여수에서 있는 게 좋은지 한번 궁금했어요. 있는 게 좋은지 서울에 온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지. 근데 얘는 서울에 본사가 있어요? 네. 서울에 본사 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왜 서울에 본사 근무할까? 입술이 뭐예요, 입술이? 이게 중앙토잖아요. 중앙이니까 본부를 의미해, 본부. 본부. 그래서 서울에 본부 본점에 본부 근무하게 됐어. 그러면 한 2, 3년 있으면 서울 올라올 일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신청하는 게 나은가요? 응? 서울에 신청해서 올라온 게 낫냐, 여수에 있는 게 낫냐, 근데 지금은 여수에 있는 거 된다. 맞긴 한데, 본인이 이제 생활하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결국은 서울로 오게 돼 있어, 술토 때문에. 언제 오냐고 문제인데, 아직 33살이면 경험도 쌓고. 근데 갑인대운에 승진했어요? 네, 그럼 그냥 승진, 직급이 뭘로 될까? 직책? 직급이 뭐 과장급. 과장이? 네. 이게 이제 갑대운의 리더가 되기 때문에 승진을 얻는데, 근데 과장쯤 되면 이제 서울로 와도 되겠다. 과장쯤 되면 이제 본부 근무해야지. 근데 이제 술도, 이 친구는 올수 있게 돼 있어. 근데 와이프가 광주에 있다가 여수로 왔어요. 자기 이제 신랑이랑 결혼하려고요. 그래서 직장 때문에 같이 올라오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뭐 그걸 안 하거든요. 부인이 전주에 있다가 신랑하고 결혼하느라고 여수로 왔대요. 그 부인 때문에 직접 움직여서 안 가봐요. 그러니까 어째 사주 자체로는 본부 근무하게 돼 있으니까 언제 와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상황도 고려를 해야지. 고려해 하고 와야지.
그런데 와이프가 그것 때문에 직장도 때려친가? 아니요, 걔도 신용보증기금 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직장. 또 서울로 오면 와이프도 같이 와야 되잖아. 근데 이제 서울은 발령이 날지 안 날지 몰라서, 그래서 또 그런 표상장만. 경우에는 이제 사주로만 의지할 것이 아니야. 사실은 사주가 뭐 맥가이버야, 만능키야.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현실적인 면도 고려해야 돼, 가정이. 근데 선생님, 와이프도 저 전주에서 여수까지 갔는데, 그러면 아마 딱또 서울로 오면 또 문제 있잖아. 이 사주 보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부부 간의 상의할 문제야, 사실은. 내가 서울로 와라 그러면 가정 떼치고 올 거야? 그건 아니잖아. 사주는 숙소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본부 근무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선생님, 내가요, 조금씩이라도 자꾸 주식이랑 코인을 하거든요. 그 투기성이 많아서 그런가요? 뭐라? 지금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는 게 조금 좋겠는데, 투기성이 많아서 그런가요? 그렇지. 신금이 코인도 된다 그랬죠. 경금은 주식이에요. 약간 모토가 신금을 보면 큰 산에서 보석강등 다이아몬드 강사를 펴기 때문에 투기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투기성이.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신금을 코인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인을 좀 하고 있죠? 예, 제가 근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투기성 근데 있는 그렇게 돼 거. 있어. 구조가 그렇게 되지 않아. 신금을 벌릴 수 없잖아. 이 신금의 천간 핵인데. 그럼 선생님, 여기서 그 엄마 아빠는 누구예요? 누구? 엄마? 여기서는 신해를 여기서 좀 보기 힘드네. 해 중에서 무감님은 이제 임수를 나갔죠. 예? 네. 근데 신해인데 무감님이 있는데 임수를 내놨어. 여기가 이해 자체로는 궁은 엄마 궁이야. 그러면 성으로 보면 편지니까 아버지야. 근데 여기서 임수를 내놨어. 임신이 있다. 그러면 이걸 임신을 아버지로 봐야 되는지, 아버지, 이럴 때는 좀 헷갈리네. 아, 근데 대충 선생님, 제가 보고 보면요. 나갔어. 아니, 저희 그러면 아저씨가. 이럴 때는 한번 물어본 게 좋아. 헷갈리네. 아버지가 똑똑해요? 네, 너무 인물도 똑똑해요. 괜찮아요? 네. 엄마가 좀 피부가 깨끗해요? 네. 그러면 시녀가 엄마네. 아니,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저기 뭐야, 생수 임수일주네요. 신금은 임수가 보면 피부가 깨끗해요. 임수는 장생지를 깔았으니까 인물 좋고 굉장히 똑똑하잖아, 생지 깔아서. 신의 해살이잖아요. 서로 삭감을 잡고 서로 해가 되고 있네. 서로 해. 근데 그렇다고 이혼하고 그런 건 아니야. 큰신 중에 해 중에서 임수를 내놨으니까 이거 언제 엄마란 말이야? 엄마 몸에서 남편을 빼놨을게. 그럼 엄마가 남편을 많이 챙겨줘야 되는데 챙겨줘요? 네, 많이 챙기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맞은 사주구만. 네, 저희 아들인데요. 여기 사주 고백을 해야지. 보면, 저희 아저씨가 임수고요. 제가 신금이에요. 아버지가 임수예요? 네, 그리고 제가 신금이거든요. 또 역시 똑같네 얘기하고. 아버지는 일주가 뭔데? 임수리요. 임술? 네. 아버지도 똑똑하고. 엄마가 그렇게 우리 선생님이 엄마가 여기서는 신인데 금수상관이라 똑똑하네. 금수상관 굉장히 똑똑하네. 저는 신유예요. 해수니까 엄마가 해수 천문성이 천간 투출했으니까 상담 굉장히 잘하시겠는데. 아, 제가 옛날에 그냥 구루과외 하고 애들 가르쳤거든요. 선생님 상담은 엄청 잘할 것 같은데 잘해요? 그냥 엄청이 아니라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아들이 무술에서 술 중에서 친금 엄마를 빼주고
시내 엄마는 해외에서 모터를 내주고, 술에 천문성이 있어. 그러니까 아들하고는 서로 굉장히 사이가 좋아. 서로 자기 몸에서 빼줬잖아. 그리고 천문성 있네요. 그러니까 시내가 돗닦네 사주니까 엄마가 돗닦고 있구만. 네, 금수상관으로 똑똑하고 깔끔하잖아요. 지금 민수로 깔끔히 씻어진 게 아주 깔끔하잖아요. 금수는 올해 여기 갑진년에는 어때요? 갑진년? 네.